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전체적인 진도를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40문제 꽤나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2차에서는 합격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많이 최소한 8, 90점 이렇게 받으시면은 편하게 정말 편하게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는 또 까탈스럽게 좀 나와도 어느 정도 충분한 점수는 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중개사법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교재 보실 때 이제 12페이지 쭉 한번 이제 와 보실까요? 12페이지. 중간 앞쪽에 보시면 이제 몇 문제 나온다. 수업 중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먼저 12페이지에서 총칙은 딱두 개. 용어하고 중개대상물. 거기다 별표 세 개에서 그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에는 정말 안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정말 여기는 아예 그냥 넘겨도 괜찮을 정도인데 한번 정도는 딱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출제는 안될 거다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에도 없고 그냥 옛날 얘기처럼 누가 중개업을 가장 먼저 했냐라고 해서 이제 출제 정말 딱한번 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했었지. 최근에는 아예 출제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출제할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재는 그냥 앞쪽을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만 박스 하나만 딱 해놓고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해 놨습니다. 딱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목 위주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옆에다가 딱 써놨으니까요. 정말 딱한 줄씩만 잘 점검해 놓으시면 되고, 요건 정말 자세하게 보시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하필은 앞쪽에 있어갖고 계속 요것만 정말 자세하게 보게 생겼습니다. 아예 안 나올 건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려시대 여기도 그런 건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시고 조선시대 1392년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건안 나와. 열흘, 7일 이런 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로 1번입니다. 가장 먼저 총격을 누가 했냐? 객주. 보통 우리 드라마에서 객주 이런 소리 들어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충격을 했었다. 그거 이제 잘 보면 드라마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충격하게 되면은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매도 모습이 흥정 붙여준다고 왔다 갔다. 금액 좀 깎아보세요. 금액 좀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흥정을 붙여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충격했었던 사람이 객주.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객주. 이제 원래 객산 주인이라고도 했었고요. 주인인 거 보면은 그 아래에서 상급에 해당될 거고 그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막 옛날에는 상놈, 양반 막 하면서 막 지위도 1, 2, 3순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지위도 좀 나눠놨을 겁니다. 객주는 주인이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객주 밑에서 살 것자 살면서 그리고 간자가 사이간자 우리 인간할 때도 사이간자 씁니다. 이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이 바로 거간. 그러니까 객주는 아예 그냥 폰만 잡고 있었고 지시만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간이 실제적으로 아예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객주 밑에서 살면서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다. 그래서 이제 거간 이런 용어는 아예 안쓸 겁니다. 그냥 문장 붙여다가 그 사람을 객주라고 합시다. 그다음 2번에 그 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을 거간이라고 합시다. 문은 떠들어 보니까 그렇게 나올 뿐이라는 겁니다. 의미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세히 볼건 정말 없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로 2번에 보실까요? 각쾌 집가자에 거간쾌자 그 얘기입니다. 한자 볼 것도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려 시대는 토지는 중개를 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토지는 국가 거 그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이제 역사 배웠을 때 살짝 기억날 건데, 그런 부분은 자세히 안 했을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 요걸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토지를 중개했냐고 고려 시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완벽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은 다르다. 라고 해서 이제 각회. 그게 이제 집가짜긴 해도 부동산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개업을 했었던 사람을 각회.
지금 현재 개업 공일사업 가장 여기서는 좀 근접한 사람은 객주 그간 아닙니다. 사실은 고려 시대는 땅 중개 못했었다 그입니다. 지금은 땅 중개하잖아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다시 둡니다. 가괴 요 사람 이제 부동산을 완벽하게 중개업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에 무슨 백개 복도빵.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이미 복도빵 이게 나왔었지 현재에 나온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빵 정말 중기업을 꽤나 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기업 자체가 이제 조선시대 이제 넘어오면서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그때는 상당 영업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덕방 숫자도 문헌에는 나오더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예 나올 이유는 아예 없고요. 객주 거간 각회 자 이런 것들은 현재는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자 세 번째 법 자 그 앞에는 이제 법이 아예 없었는데 자 법이 처음으로 또 등장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 그냥 말만 불전했을 뿐입니다. 객주하고 거간이 충돌이 심하다. 왜냐하면 자 주인은 이제 섬기지를 않습니다. 자 거간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객주 거간이 충돌이 좀 심하네. 왜요? 밥그릇이 같으니까 입니다. 둘 다 중개업하는 사람이니까 객주 이제 주인으로 안 모셔 하면서 이제 거간이 충돌이 좀 심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예 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90년 그러면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죠. 입니다. 저기 막 고려시대는 자 1392년 전이니까 자 900년도입니다. 한 912년 될 겁니다. 그 정도 아주 오래전인데 조선시대도 1392년이니까 여기도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래도 1890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뭐 130년 될까 말까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0년대 법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거기 나오죠. 최초의 법. 객주 거간 규칙.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법이면 이제 우리 공법에서 허가네, 인가네, 신고네, 등록이네 막 이런 규제를 배우실 겁니다. 규제가 가장 까탈스럽다는 게 인가입니다. 인가. 근데 인가는 국가 동의를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신원조사하고 관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중개할 사람을. 그 정도로 정말 규제를 심하게 했었다. 인가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뭐냐 이 정도도 아예 안 남을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등록제니까 약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놈이 처음에 법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자세히 보실 거 정말 전혀 없고요. 낼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좀 창피스러운 시절 일제시대 만들어진 법. 이게 이제 소개, 영어, 취체. 근데 취체라는 의미를 딱 봐도 저건 또 글자가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일제식 표현이니까 취체 그랬습니다. 이게 허가나 단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 영어, 취체, 규칙.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되면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바로 소개영어 취체규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취체가 이제 허가나 단소. 그래서 이제 허가제라고 이제 가로다가 써놨는데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중개업하려면. 그 정도로 조선 사람 중개업 아예 내놓고 못하겠습니다. 허가 내주겠어요? 안 내줍니다.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만 중개업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아주 창피스러웠고 일제시대에 정말 침범 당해가지고 정말 아주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일합방 후에 이제 3.1운동 입구 독립 맞이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허가제. 여기 허가제였습니다. 저는 법마다 막 규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를 통해서 근대화됐다고 합니다. 막 머리도 자르고 그랬을 겁니다. 미국, 영국 들어올 때는 다 막아냈습니다. 독일도. 근데 일제시대한테는 아예 먹혔으니까 속된 말로 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은 게 연엄의 일제시대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가 됐다고 해서 저 위에 있는 그냥 최초의 법제 말고요. 요거는 근대화된 법제. 약간 근대화 됐다고 합니다. 취체 못 알아듣겠다. 일본을 통해서 그래도 근대화 된 것은 하나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게입니다. 차라리 뭐 근대화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발전됐지. 안 그러면 발전 자체가 너무 늦어졌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 이제 1945년도 해방을 맞았죠. 그 다음에 5번 소개영업법. 자, 이거 법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는지 일제시대 유사하게 저 취체만 뒤에 살짝 빼버리고 소개영업법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고만 하면 충격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뒤에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충격했었다네 부칙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아직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그러니까 1985년도에 이례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31일까지 쭉 가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시험 자체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만 하고 아직까지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 기득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 지역도 시도밖에 안 된다. 경매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나중에 들릴 겁니다. 아직도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라고 자격증 없으니까 문장을 못 쓰는 사람. 꼭 기억하십니다. 무슨 무슨 복도방 이렇게만 써놨을 겁니다. 간판 유심보험은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간판도 있고 공인중개사라고 못 쓰는 간판도 살짝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당한 비율입니다. 한 20% 차지합니다. 10집에서 2집 정도, 2집 정도가 바로 여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만 하고 1961년도에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우리 중개업법은 많이 아실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신고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주택임대차가 막 만들어지고 한 것 자체가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해서 자본주의가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단속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주택임대차도 1984년 하면서 이제 민법에도 나오고 우리 법령에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뭐 최단기간 증액 청구 뭐 이런 것들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법률도 딱 여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983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 만들어다가 이제는 허가 받아라. 신고만 하고 안 되겠다. 허가 받아.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약국처럼 만약에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가 아주 엄청나게 거기 한 자리에 많으면 안 내줬습니다. 허가 안 내줘버렸다는 겁니다. 허가제. 근데 지금은 또 허가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막 법마다 지금 다 달라졌죠. 지금 3번, 4번, 5번, 6번 법마다 다 규제가 다릅니다. 뭐 이런 거 내지 않으니까 신경 쓸 건 아예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또 편하게 알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근데 또 제재가 뭐라고요? 규제가 등록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가면 등록하면서 우리는 등록한다네. 등록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이다. 자, 그럼 옛날에는 저 인가도 있었고 허가도 있었고 해방 맞은 후에는 너무 기쁜 마음에 좀 풀어주자. 일제시대 얼마나 억울했냐고 입니다. 막 만세 들고 난리가 났을 건데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중개업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풀어놓으니까 규제 안 하면은 못 살겠네. 허가제. 근데 허가는 또 규제가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고 허가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등록제. 자, 지금 현재는 등록. 자, 등록이니까 허가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기준만 갖추면. 자,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는 딱 요 정도 선에서만 딱 보시고요. 정말 안 나오니까. 너무 심하게 보실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부 교재가 이제 요 앞에 걸 다 빼버리고요. 문장을 다 빼버리고 딱 요런 박스 하나만. 두고 이것만 보세요. 사실 그게 정말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봐야지 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거의 1%도 안 되는데 뭐하러 보냐고 입니다. 그래도 의미는 알고 계세요. 입니다. 누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중개업했냐 우리 조상이라도 알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중개업 하건 안 하건 그래도 학원에 왔으면 은 중개업을 가장 누가 먼저 했더라 라고 의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고려시대부터 뭐 912년을 고려시대라고 하는데 객주 그 밑에 사는 사람은 거가 자 여기서 이제 토지는 중개 못했어도 중개업을 가장 먼저 했었던 사람이 객주 거가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92년 오면은 이렇게 고려도 조선도 딱 500년 그러니까 저기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니네 왕조는 왜 500년밖에 못 가냐 라고 해서 좀 비꼬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보면 거의 딱 500년씩 갔던 것 같습니다. 500년을 못 참고 왕조는 맨날 바뀌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392년도에 각괘 토지까지 중개했었다. 각괘 얘가 뭐 그간이나 다름없는데 각회 기원하시고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졌다. 객주, 거간, 규칙 저것들이 충돌이 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서양몸을 들어오면서 이제 뭔 신분제가 있냐 하면서 이제 저 거간이 객주한테 이제 맞짱 뜹니다.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규제.
가장 심하다는 규제 인가입니다. 국가 동의 안 받으면 니네 존경 못해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 객주 거강 규칙을 없애버리고 무슨 취체 들어가는 이상한 일체식 표현이니까 소개영업 취체 규칙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근데 옆에는 막 칼 차고 있을 거니까 허가 안 내줬을 겁니다. 한마디 더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칼이 들어왔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고 입니다. 못된 짓 해놓으니까 아직까지도 일본하고는 감정이 안 좋고 아직까지도 속도 갖고 맨날 장난하고 끼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영업 취체 규칙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해방을 맞은 후에 소개영업법 풀어줘 입니다. 일제시대에 얼마나 억울했냐고 신고만 하면 중개업해라 부치 이라는 부칙이 규정된 법 아래 이제 부칙이 있다고 합니다. 부칙이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직까지도 니는 자격증 없는 사람 중개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득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하고 아직까지도 중개하고 있다는 자격증 없는 사람 업무적인 시도고 전공 못하고 경매 못하고 조금 약간 서름 받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하겠습니다. 그럼 10월에 시험 좀 봐봐봐. 얼마나 어려운지 시험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저렇게 이제 법률도 처음에는 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하면서 뭐 명칭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랬었다가 법을 또 나누고 지금 현재는 그냥 공인중개사법 해서 이제 등록 지금 현재는 등록이다.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재정 목적은 저렇게 20회만 딱 나오고 지금 한 10년 동안 정확하게 10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출제 안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별표 한 두 개 정도는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정 목적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별표 두 개 정도 저렇게 20회 나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한 2년마다 한 번 정도로 꼭 나왔었습니다. 그 후에 저렇게 박스가 좀 간단해지면서 요거 이제 간단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문장 갖고 심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처럼 저렇게 이제 제가 수정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박스에서 재정 목적 찾아봐 하면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유사품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왜 법을 만들었는지 거의 대부분의 법도 저기 뭐 공법이 됐건 등기법이 됐건 무슨 법이 됐건 간에 첫 번째 1조는 재정 목적 두 번째는 2조가 용어 3조부터 본격적으로 뭐다 라고 법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목적은 있었겠죠. 자 심심해서 법을 만들었다네 그런 건 아니라네 이유가 있다네 그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조를 보실까요. 그래도 예전에 정말 꼭 2년마다 한 번 정도 나왔다. 지금이나 되니까 거의 안 나와서 그렇지 안 나온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법은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좀 이따 한번 설명 들어볼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자 좀 이따 이제 바로 용어 정의 배우시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좀 넓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면 어려울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다음에 이제 그 뭐를 제고한다고요? 전문성. 그래서 업무 등을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여기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뭔 업무를 정하는데 왜 또 전문성이 올라가나. 그러니까 이 앞쪽이 약간 애매해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고하고 거기서 한번 딱 끊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요건 두세 번 내봤는데 부동산업을 이렇게도 내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부동산업은 아주 넓습니다. 중개 말고도 뭐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택지사업 아주 수도 못 쓸 겁니다. 부동산은 말고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하나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했지 부동산업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출문제 몇 번 내봤다고요. 부동산업을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냐고 얘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어쩌고요? 육성하여. 근데 옛날에는 지도육성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있는데 살짝 한 문장만 딱 빼버렸습니다. 지도만 빼버렸습니다. 지도만. 옛날에 그대로 있던 문장인데 지금은 육성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실까요? 뭐가 그렇게 거창하대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재정 목적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똑같이 한번 이제 아래다가 저렇게 전문성 제고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중개업 잘 되라 잘 되라고 도와주겠다 지도는 빼버리고 입니다. 지도 이러면 약간 겁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지 뭘 끌고 가냐고 그냥 육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거창하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이제 목적으로 구분하면요. 옛날에는 목적 구분도 내긴 했었습니다. 자, 먼저 업무가 뭔지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을 어떻게 하게요? 여기는 건전하게 육성, 뭐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4페이지에는 요건 이제 우리 수업 모집감으로 분명히 여기는 한번 정도는 최근에 너무 안 내놓으니까 이제 여기는 한번 정도 꼭 내볼 만한 게 재정, 법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재정. 그 다음에 법을 바꿀 때는 지금 현실하고 안 맞네? 그럼 바꿔. 그러면 개정 그럴 겁니다. 없애 그러면 폐지 이럴 겁니다. 자, 제정할 때 목적이 법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이럴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막 여기다가 형벌도 넣고 교도소도 가고 할 건데 국민들한테 심심하니까 법 만들어갖고 국민을 교도소 보내겠다.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종교 가만히 놔두니까 아주 별짓 다 하네. 하다 보니까 재정 목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금쟁이 막 새로 들으면서 이제 담합하면 3년이나 징역으로 교도소 보낼 거예요. 막 시세 막 영향을 주거나 이러면은 문제 삼겠다고 막 새로운 것이 왕창 들어왔습니다.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 갖고 장난하냐고. 국가가 요즘 아주 치를 떨고 있으니까 자꾸 투기, 막 투기 과열지고 예전에 없었는데 투기적 정해놓고 조정적 정해놓고 그래서 막 서울이나 세종시는 막 거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기 갖고 장난하면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재정 목적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누구의 업무를 정하는 지입니다. 개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말 이것도 내놓으면 정말 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좀 이따 용어 정의할 때 보실 건데 개업 말고 지금 개업한 사람들 말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이제 뭐냐고 했지.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문자 그렇게 나오면은 표도 안 나갔고 지금 틀렸는데 맞았네 또 그럴 겁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한 사람들 말고 입니다. 개업한 사람들 말고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했다기보다 개업한 사람 말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까먹어도 괜찮고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합격했으면 알아야지 업무가 뭔지를 알아야지 개업만 알면 되겠니? 이런 소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맞을 것 같은데 뭐 소속은 다안 맞고요. 개업하신 분 말고 하단에 전체 공인중개사가 자 바로 다 알아라.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 등에 그리고 관할. 업무가 이제 뭔지, 그러면 나중에 확인 설명이네, 거래계약서 작성이네, 이런 것도 정말 제일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자, 이 업무가 이제 확인 설명.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권리관계 확인에다가 설명하라고. 건물 경매 넘어간다고. 그러면 산 사람이 쫄딱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쳐들어올 건데, 확인 설명. 그리고 다 끝나면 거래계약서 작성. 이렇게 이제 거래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우리 주된 업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거래가 다 끝나면 이제 매매계약서 같은 또는 전세계약서 같은 서식을 써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업무가 뭔지를 법에다가 정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한 사항 이렇게 사항을 모여서 정해서 이제 정하여. 이렇게 정해서 이제 이렇게 정해놓다 보면은 업무가 뭔지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막 제재도 가하겠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 제대로 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확인 설명서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거래계약서도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막 등록 취소. 이런 규제를 막 정해놨습니다. 그걸 정해서 그다음에 뭐를 제고한다고요? 전문성. 정말 제재도 가하면은 전문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문성을 어쩐다고요?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라는 첫 번째 목적이 업무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약간 좀 말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가 다 배워보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
지금이니까 그냥 지금 첫 번째 시간이고 뭐 확인 설명도 아직 안 배웠는데 자세히 거리기 하서도 자세히 안 배웠는데 이런 소리 잘 머릿속에 잘 안 올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딱 맞는 소리입니다. 좀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전문성을 아주 끌어올려 보겠다는 겁니다. 전문성 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장 출전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가장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이요, 부동산 중개업이요, 지도 육성이요, 규율이요 해서 여기가 정말 헷갈립니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이제 내용을 좀 싣다 보니까 문장을 정말 심하게 장난합니다. 꼭 뭐 슬쩍 빼먹고 집어넣어놓고 별 쇼를 다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그리고 건전하게, 뭐 건전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 건전하게 뭐한다? 그냥 육성,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했지 여기서 이제 두 군데, 딱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은 딱 길목을 가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는지, 이건 뭐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시험장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세 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나 먼저 우리 시험 문제 한 서너 번 내봤다는 부동산업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부동산업은 중개 외에도 막 건설 토목에다가 경매에다가 분양에다가 임대에다가 셀 수도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뭐 정비사업 난리가 납니다. 저기 도시개발법 농지법 난리가 나버릴 정도로 부동산업은 엄청나게 넓다는 겁니다. 부동산업 말고 뭐라고요? 중개 하나 요 두 글자 반드시 들어가야 요거 하나만이지. 이거는 도대체 그냥 아예 셀 수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다 세면 오늘 저녁 내내 밤을 새도 못 셉니다. 또 빼먹었다고 다시 세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부동산업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성이지 옛날에는 또 지도 육성 그러니까 이거 바로 전에는 염장 그대로 있었는데 지도 육성하여 정말 지도 조용히 없어지고 그냥 지금은 육성이지 그냥 도와주지 무슨 또 지도냐고 그입니다. 지도는 약간 끌고 간다 뭐 안내한다 지도한다 약간 겁준다 이걸 조용히 또 빼버렸다는 겁니다. 꼭 두 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거창하네. 국민경제예. 자, 국민경제예.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경제 뭐 한다고요? 이바지. 여기도 뭐 기어나 다름없는데 이바지함을 뭐 이바지는 이제 기어나 같습니다.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또 경제냐 이런 수가 나올 건데 한번 이제 우리 토지나 우리 건축물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약에 이제 저기 강남 우리 강남 아파트는 개인 또 몇 억 뭐 2, 3억 그러시면 아주 어이없는 소리 하실 겁니다. 20억 막 30억 가고 있습니다. 20억이나 30억 이렇게 갈 건데요. 근데 정말 이런 금액을 보게 되면 이게 한 방 딱 굴러다니면 아주 난리가 날 정도가 될 겁니다. 2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막 20억 30억짜리 한번 굴러다니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취득세 세금도 받겠네. 시군구청도 아주 경산 안내 그럴 겁니다. 주택에 나중에 세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주택은 1% 그리고 지금 2%가 이제 구간을 또 다시 조정했습니다. 뭐 6억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0.0066%를 곱한다 해갖고 6억 9억 그 사이가 이제 아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요 정도면 9억을 초과하니까 바로 이제 얼마 정도 취득세가요? 원래 취득세는 4%인데 세법에서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가 정도가 될 건데 얼마요? 3%입니다. 그러면 만약 20억에다가 3%면 얼마일까요? 딱 계산 보통 해보면 뭐 6천은 나올 건데 바로 이제 얼마요? 6억. 정말 3%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실 거 한 10억만 나와도 벌써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니까 6천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정도가 세금. 그리고 30억이면 거의 이제 1억 가까워집니다. 9천만 원이 세금 나간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뭐 인지도 나올 거고 그리고 인지는 막 여기는 35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10억 넘어가게 되면 35만 나옵니다. 막 증지도 나오고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이제 실무 가서 이거 설명하셔야 됩니다. 채권도 할인을 매입 비싸니까 할인도 해야 되겠네요. 필요 경비로도 빼겠네요.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법무사 우리 이제 수수료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 우리 중개보수도 저 법무사 수수료도 나오고 중개보수도 계산해봐라 그럴 겁니다. 그럼 20억. 그럼 여기다 이제 0.9%입니다. 0.9% 이 정도가 나올 건데 298이니까 1,800만 원 정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런 돈이 막 왔다 갔다. 우리 중개사무소도 괜찮고 법무사도 저거 등기하게 되면 꽤나 많은 돈을 받게 될 거니까.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세금 받아가고 경비 쓰고 지네 월급도 가져가고 정말 경제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정말 원활하게 들어갑니다. 심장 이렇게 피가 이제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해야 이제 사람이 살지 어디가 막히면은 사람도 죽습니다. 요게 거래가 되면 시공원청도 경사나고 법무사도 수수료 받고 우리도 중개보수 받고 그리고 살고 팔고 해서 또 산 사람은 자 금액이 막 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눈만 뜨면은 나중에 요거 막 40억도 되고 그리고 강남시가 정말 아주 눈만 뜨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신 분은 가격 더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적 막 이바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바지하는 게 맞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국민경제 이바지. 근데 옛날에는 국민의 재산권 뭐 저기 2005년 국민의 재산권을 아직도 보증 설정은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었다가 여러 목적은 재정 목적에서 조용히 빼버렸고요. 요건 이제 약간 문장을 수정했는데 요건 이제 아예 없다가 새로 되긴 했어도 요 놈도 국민의 재산권보다 안전이 없어지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옛날에는 뭐 중개업을 뭐 규율, 규제, 거래 규제 하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용어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 정도만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개만 잘 정리하시고 어디 이상한 거 들어오면은 그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꼭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여기다 이제 한꺼번에 막 붙여 놓게 되면 요 세 개도 이제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니까 딱 세 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잘 될 수도 막 도와주겠다. 업 그러면 기본적으로 팍팍 업되게 육성. 정말 우리가 업되게 애들 막 그러잖아요. 업되게 도와줄게. 그리고 해서 니네도 좀 이바지 좀 한번 해봐라. 국민경제 이바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 시공구에서도 막 큰 돈이 세금을 또 들고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한테 뭐 사실은 뭐 이쁘다가지 거리 한 개도 없어 보세요. 얘는 세금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는 경비도 안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 관공서 이제 불도 꺼질 겁니다. 전기세도 못 내면 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제 많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5페이지 나오죠. 재정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속칭 이제 유사품, 아예 그냥 요거 유사품입니다. 유사품.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아예 정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공인주사의 업무지 개업 공인주사의 업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쭉 해갖고 자그마치 11개. 뭐 이걸 심하게 볼 건 아닌데. 자, 그 세 개만 정확하게 보면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는 거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 2번처럼 중개업을 육성이지 뭔 지도가 있냐고, 지도 육성도 아니고, 지도는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은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 기출문제 한번, 요거 이제 예전에, 정말 딱 20회 전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중간에는 가끔씩이 아니라 매년 한 문제도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아예 요즘은 20회 이후에는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긴 해도, 이제 올해가 이제 31회라고 해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먼저 첫 번째, 근데 우리 박스처럼 딱 요 형태입니다. 형태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아니면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재정 목적 아닌 거 찾아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으로만 연결된 것은 뭐냐. 자, 기억니은 디귿 니을. 우리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 아주 좋아합니다. 한번 찾아봐. 이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기업분 보실까요? 부동산 중개업에, 중개업은 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건전한 지도. 지도가 있습니까? 뭐 선도부 뭔 엉뚱한 소리요. 지도가 아니라 육성. 아까 업이면 육성. 업되게 팍팍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벌써 1번하고 2번 나란히 틀렸다. 저놈들 아예 그냥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틀렸어. 1번, 2번 틀렸고 3, 4,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모 보실까요? 자, 여기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요 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을 정도로, 아, 저기 5번은 아니겠네요. 그 놈도 니은이 없네? 게입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이겠네.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디귿번. 자, 디귿번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전문성 제고 들어가죠. 자, 들어가기는 한다. 뭐 업무 등을 정해서 이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이제 1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공신력 제고 없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2005년 정도에 공신력을 제고를 하겠다. 전문성 제고지 공신력 제고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의 확립은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자, 결론적으로 3번을 그냥 간단하게 답으로 이렇게 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그 아래쪽에 자, 세 번째는 이것도 뭐 별표 아예 하지 마시고요. 우리 법은 자, 법은 한번 어떻게 구성됐는지 볼까요? 공인중개사법. 우리 법에도 순서가 있다고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위에 있을 거고요. 그 아래 이제 법들이 쫙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놨죠. 근데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올해도 이제 선거하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더 높아.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뭐 급수로 보면 뭐 더 높아 보이기는 해도 아니다. 우리 법으로 봤을 때는 아니오게입니다. 국민들이 더 높지. 국민들을 뽑아는 국회의원들이 더 높지. 대통령이 더 높진 않아. 자, 그러면 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행하는 사람도 행정부 쪽입니다. 자, 법을 만들어 놓은 쪽은 입법부 국회고, 그러면 시행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바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이 만든다고 해서 뭐라고요? 대통령령. 항상 이런 법은 우리 저기 공법에도 맨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법의 뼈대를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시행령으로 시행한다고 법을 다시 자세히 만들고 계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행령의 문장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과 법은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 자세히 안 만드니까 입니다. 그리고 시행할 사람들이 법을 자세히 만들어야지 국회의원들이 왜 자세히 만드냐고 저 행정부에서 시행을 할 거니까 입니다. 임자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임을 받은 사항과 그리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잘 보시고요. 아주 예전에 가끔씩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법을 알아야지 시행령이 뭔지도 알아야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나중에 업무 하시다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꼭 배우실 겁니다. 공법도 맨날 그러고 다른 법도 법은 뭐라고 하고 시행령은 뭐라고 하고 시행규칙은 또 뭐라고 하고 그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자세히 다 만들면 그럼 장관들 애들은 놀리고 그렇게 쪽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약간은 대강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자세히 만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뭐 기획재정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도 한 17개나 됩니다.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 부에서 다시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령계입니다. 우리 세종청사도 가면은 가장 정문 앞에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많이 갈 거니까 편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러니까 두 개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러면 시행규칙이 세 번째로 자, 쭉 줄 서봐 그러면 법 두 번째는 시행령 그리고 세 번째는 시행규칙이 세 번째로 이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전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뭐 한다고요? 정하고 있다. 그럼 엉뚱한 소리가 시행령에다가 무슨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시행규칙이입니다. 시행규칙이. 뭐 이 정도는 나중에 법을 쭉 배우면은 쉽게 정리가 좀 될 건데 아니면 또 위임받은 사항만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굵게 써놓은 게 두 개라는 게 위임도 받고 시행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위임받은 사항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행도 하려고 아래도 아래 보시면 또 여기도 위임 외에 시행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세트로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는 거 이제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조례. 자, 조례라고 해서 이제 시도의 조례라고 해서 이제 조례도 이제 간단하게 나온다는 것만. 근데 우리 조례는 이제 저기 중개보수 중개보수에서만 조례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6페이지에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좀 봐주셔야 될 게 요것도 이제 우리 공포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해줄 건데 국가는 이렇게 이제 국가를 봤을 때 저기 중앙이 있을 거고 중앙. 그럼 이제 저기 우리 대통령 계시는데 중앙입니다. 우리 중앙에는 각 부나 부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토교통부 이런 게 있죠. 그다음 부 그리고 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공무원 시험에 나와도 그리고 청도 있죠. 부처 청 등에서 환경청, 노무청, 병무청, 교육청 해서 꽤나 부서가 많을 겁니다. 막 여기도 막 17개, 요거 3개, 막 여기도 막 17개, 8개 해갖고 자꾸 왔다 갔다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니까 약간은 좀 숫자가 항상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중앙에서 이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법령에서는 다른 장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 중앙에서 이제 대통령도 계시긴 하겠지만 장관한테 네가 좀 해봐봐 하게입니다. 맨날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갖고 또 뭐가 바뀌었네 해갖고 지금 막 정책이 18번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숫자로 많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라고 볼 거고요. 근데 중앙에서 다 단속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또 뭐 한다고요? 지방은 또 지방대로 나누어서 자 먼저 여기도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이제 서울만 특별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서울만. 그래서 이제 서울. 자 서울만 정말 특별합니다. 이제 서울이 인구 1,000만이 최근에 깨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0만 정도가 살 건데 서울에서만 인구 1,000만이 넘게 살았었다가 지금 조금 많이 깨졌습니다. 980만 가든 지금 최근에는 970만 정도로 많이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서울은 특별해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특별시 말고 이제 또 누가 있나요? 광역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시라고 해도 특광시가 따로 있고 특별시 광역시가 따로 있지. 그냥 보통 시하고 수원시, 안양시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아예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시장군, 수구청장하고 좀 달라. 여기 이제 시도급입니다. 광역시. 광역시는 이제 인구가 얼마라고요? 인구. 그러니까 넓다가 아니라 인구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아무나 광역시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 뭐가 되면요? 이상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광역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법에서 항상 배우실 때는 뭐 특별시, 광역시 해서 특별자치시 해갖고 계속 나올 겁니다. 6개. 6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입니다. 물론 이제 수원이나 그다음 창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라든지 최근에 인구 100만이 넘어서도 니네 광역시 되지 말어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 막 노래도 나올 건데 인천도 인구 100만 넘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대전 개입니다. 대전도 당연히 딱 중간 정도 있을 건데 요즘 아주 대전 집값이 만만치 않게 막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주춤주춤 하는데 개입니다. 그다음에 저 아래쪽에 광주. 근데 광주는 이제 전라도 쪽에 광주지 저기 경기도 쪽에도 광주가 있어 여기입니다. 아직도 어느 분은 뭐 전라도 광주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광주광역시 그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읍대니까 요 시장님이 광역시의 시장님이 도지사하고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입니다. 도지사하고 친구지 절대로 수원시장하고 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급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저기 이제 아래쪽으로 합니다. 부산 그입니다. 부산이 인천보다 여기 수도권인데 인천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거의 350만 여기는 아직도 290만 해서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보고 제2의 서울이다 해가지고 부산을 그렇게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기 상가 가게 되면 서울 바로 아래 부산이 여기서 적용 금액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2의 서울이요. 그러십니다. 인천보다 정말 인구가 더 많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그리고 공장 많은 저기 어디 울산 해서 이제 몇 개? 여섯 군데. 여기가 이제 인구 100만 넘는 광역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방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종시가 이제 특별자치계입니다. 특별자치. 우리 세종시는 인구가 많아서 아니고, 입니다. 뭐 천만 아니고, 100만도 안 되고, 입니다. 근데 세종시 알아서 하세요. 해서 이제 특별자치시. 그래서 여기는 어디라고요? 우리 이제 세종시가 바로 이제 특별자치시에 해당 대구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제주도도 있긴 할 건데 도계입니다. 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물 건너 가더니 알아서 하세요. 우리 세종자치시하고 우리 제주도는 서로 알아서 하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시도, 시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시는 도하고 동급을 시다 보니까 특광시지 그냥 줄다가 특광이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지 절대로 일반시하고는 게임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도 없어. 앞에 도 없으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가지 무슨 앞에 무슨 도
뭐 경기도 전, 아,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전주도 아예 그냥 여기는 무조건 시로 출발합니다.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여기 이제 광역시 특별시와 광역시가 여기 자치구 구청장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시가 이제 요 시는 이제 또 두 개로 나누겠죠. 하나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인구 얼마? 요거 반토막이네. 인구 50만 명 이상. 우리 공법에서 항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시, 일반시입니다. 일반시인데 우리 대도시가 이제 인구 50만 명, 100만 명은 안 되고, 그리고 좀 억울해도 100만 명이 넘어도 그냥 대도시라고 합니다. 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입니다. 용인도 성남도 100만 갈라고 막 합니다. 인구 50만 명 그게 또 크다고 하니까 광역시보다 더 크다 그러면 안 되고, 자, 느낌으로 막 커 보이긴 할 건데 광역시가 더 커, 더 크고 반토막이고만 인구 50만 명 이상인, 이렇게 이상인 시가 바로 뭐라고요? 대도시 시계입니다. 저 아래쪽 청주도 그렇고 춘향에 살고 있는 전주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거기 무시하지 마세요. 인구 50만 명 다 이상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여기는 이제 요거 이제 자치구의 흉내를 좀 내서 비자치구. 우리 수원에도 팔달구, 장안구 이렇게 쓸 겁니다. 뭐 안양시 만안구 그럴 겁니다.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치구. 여기도 구가 있기는 있는데, 자, 있는데 뭐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안일비자 해가지고 자치구는 아니고 비자치구. 자, 보통 이제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이런 쪽에서는 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여기는 선거는 안 하죠. 입니다. 임명 거의 뭐 비슷하게 해서 네가 한번 구청장 해봐봐 이런 의미니까 여기하고는 분명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중계보수는 넓게 넓게 정의하지. 여기다 시군구, 우리 시군구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22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시도로 해서 조례,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이제 중계보수를 이렇게 중계보수만큼은 조례로 정하는데 시군구 말고 시도조례. 자, 중계보수. 자,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배우실 건데, 자, 중계보수만큼은 실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 시군구 그러면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그럼 서울도 25개 구가 다 달라야 되냐고. 다 쓰러지겠네. 종로 다르고, 은평 다르고, 관악구 다르고, 정말 쓰러질 겁니다. 서울시 같더라. 그리고 인천도 막 무슨 구, 막 기안구 막 해서 많은 일 있을 건데, 거기도 광역시가 다 같지.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다 구마다 다르다 다 쓰러진다 합니다. 막 남구 중구 막 북구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시도의 조례로 알아서 정하기, 그리고 중계보수 알아서 정해야지 국가가 알아서 한꺼번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불합리할 수가 있을 거니까 시도별로 알아서 해라 알아서 만들어 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를 계열로 빠져갖고 전국에 있는 시도가 모두 다 똑같이 서울특별시 조례를 가지고 중계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중계보수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분은 강남의 수수료는 비싸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이려고 하는 거지 강남이나 제주도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다 한꺼번에 같이 쓰는데 뭐가 다르겠냐고. 중계보수 속여서 받으려고. 뭐 강남은 뭐 월세 내는 게 비싸네 해갖고 걔는 사무소 뭐 유지비가 비싸네, 그건 뭐 네 팔자고 여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가로 2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용어, 여기서 정말 용어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할 정도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